그러니까 인간성이 문제지. 천재를 너무 남발하더라고요. 천발은 임선종 조성민이에요. 연고전을 가면. 독한 프로필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뭐 박재영 해설위원의 일대기를 저희가 독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 뭐 있겠죠. 네. 그냥 모르겠어요. 네. 야 내용이 역대급으로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재홍 1973년 9월 7일생 맞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올해 나이 50. 50. 강조해. 강조 열구 시절 4번 타자로 활약하며 특급 유망주로 불린 고딩 박재영. 199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해태 1차 지명을 받았지만 연세대 진학을 결심합니다. 전설의 92학번 1원이자 대학 시절 내내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꽃길을 걸었던 박재영은 해태가 아닌 현대피닉스와 4억 3천만 원에 계약하는 파격 행보를 보여줍니다. 태평양이 현대피닉스를 인수하며 현대 유니콘스가 창단. 박재영은 현대 유니콘스의 창단 멤버로 활약하게 됩니다. 1996년 프로 데뷔 시즌부터 KBO 최초의 30-30을 달성하며 홈런왕, 타점왕, 신인왕, 타이틀을 모두 입술더니 1998년은 데뷔 후 두 번째 30-30을 달성, 인천 연고팀의 첫 우승을 견인하며 도원의 아이돌로 불리게 되는데요. 2000년 현대가 수원으로 이사 간 뒤 세 번째 30-30과 함께 타율 3할 9리 151안타 32홈런 115타점 10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두 번째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호타존족의 대명사이자 기록제조기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던 박재홍은 2002년 고향팀 기아로 트레이드 되는데요. 2004년 부상으로 인해 타율 2할 5푼 3리 7홈런 7도루라는 데뷔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 FA 자격 취득 시기와 관련해 프론트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준플레이오프 당시 그 유명한 빵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며 팬들까지 등을 돌리게 됐는데요. 결국 9회 12월 트레이드로 SK행이 결정됐고 돌아온 도원의 아이돌 박재영은 2005년 출루율 4할에 통산 200홈런 200도루를 찍으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우여곡절 끝에 SK와 4년 30억 FA 계약을 맺은 박재영 2006년 WAR 4.80으로 2년 연속 팀내 WAR 1위를 기록했 지만 2007년 김성근 감독의 부임 이후 플래툰 시스템으로 2군을 오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타율 3할 1푼 8리로 전성기 이후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 팀의 두 번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FA 자격을 얻은 2009년은 협상 마지막 날 밤 계약금 4억 원, 연봉 4억 원에 SK 잔류를 확정지었는데요. 이듬해 한국 시리즈에서 5타수 2안타 2볼 1타점 1득점 기록하며 또 한 번 우승의 맛을 보게 됩니다. 2012년 10월 3일 LG 주케치를 상대로 300홈런을 달성하며 KBO 역사의 길이 남을 대기록을 쏘아올리기도 했죠. 요즘 애들은 빵 좋아하는 형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크보 원타 포타 준족 진짜 레전드 박정희 해설위원 빵빵한 기록과 커리어를 가진 박정희 해설위원의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아~ 대박. 와, 내용이 진짜 길다. 진짜 내용이 너무 많다. 아니 근데 구독자 20만 명 있을만하네요. 잘하네. 아, 진짜 최고죠. 용검 여기서 용검 트랙을 보다니. 아, 말 빠르게 하는 것 말고는 뭐 독할 게 한 네. 개도 없어. 와, 근데 없지. 그냥 한 번 뭐 2할 5푼 3리 기록했다 말고는 진짜 독한 프로필 내용 어떠셨어요? 한 번 또 이렇게 읊어보게 되네요. 네, 옛날 일들을. 네. 그러니까 이 야구에 관련해서는 크게 뭐 그게 없는 거야. 박 의원한테는 뭐 이렇게 독하게 할게. 그러니까요. 워낙 잘 그러니까 인간성이 문제지. 인간성이 문제지. 야구에 관련해서는. 아, 야구는 잘했다. 자 일단 공식 질문입니다. 박재홍 선수는 왜 야구를 시작하게 됐나요? 그냥 그 저희 동네가 야구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하다가 광주 천병하고 야구하고 막 그런 동네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골목 야구부터 하다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실은 야구원에 딱 가면 보름달 빵을 줘요. 오, 크림 들어오는 어, 크림 그거요? 그때부터 빵이네. 그 우유하고 보름달 빵을 진짜 맛있지. 우유 진짜 맛있거든. 우유는 최고의 간식이야. 아. 같이 먹으면 약간 이거. 녹으면서 단맛이 더 진해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 아저씨들은 이거 다 공감할 거야. 네. 아니 저 때도 좋아했어요. 보름달 그 안에 크림 있는 거. 보름달 빵하고 우유를 주거든요. 근데 야구도 재밌었고 또 그 보름달 빵이 먹고 싶은 거야. 아니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 반대로 야구 그만둔 척 했었어요. 그만하라고 그랬죠 원래. 네, 네. 왜냐하면 운동하면 힘드니까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는 뛰어놀고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계속 우겼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좀 밀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부모님 반대로 야구 그만둔 척 했었는데 야구부 친구가 재형이 유니폼 좀 빨아 입히세요라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야구를 하는 걸 걸렸다. 아, 이게 사실인가요? 집에 숨기니까 빨래를 못 내놓으니까 그렇죠. 들어오니까 이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뭐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근데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던 것 같고 못하지도 않았고 중간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아니 공부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 해설하실 때 보면 머리 좋은 게 느껴지셔가지고. 근데 이 하드웨어 갖고 공부하는 걸 좀 아깝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유전자를 후대에 퍼뜨리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죄악인데. 그렇잖아 사실. 예, 지금 반성해야 돼요. 병원 좀 알아보고 있어요. 광주 제1고등학교 시절에 투수랑 내야수 하시면서 청룡기 황금자사기 준우승을 했습니다. 내가 야구를 좀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던 시기는 언제였어요? 그러면? 황금세대 92학번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붙어볼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할만하구나 그때 좀 느꼈죠. 그럼 중학교 때까지는 어떤 선수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키가 작고 사실은 힘은 있었는데 신체가 왜소하니까 눈에 좀 잘 안 띄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께서는 초중고 동기신데 공수주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였고 장타력까지 좋았다. 그야말로 야구 천재다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래요. 요즘에는 천재를 너무 남발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천재는 아니었고 꾸준히 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동네는 웬만해서 명함 못 내밀어요.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동네에서 아까 야구하면서 야구 관심을 가졌잖아요. 같이 했던 형이 이종범. 아, 김기태. 아, 대박. 그 천 옆에서 했던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김기태, 이종범이 거기서 했던 거야? 그럼 못 끝났죠. 그럼 거 진짜 명함 내밀기 힘들겠네. 아니 거기는 다 야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형들 그리고 그때 이제 해태 타이거즈 선배들 네. 막 차영화 네. 뭐 다 뭐 초등학교 선배들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1991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청룡기에서 투수로 출전했던 영상인데 저기 박재용이에요. 지금 이때도 엉덩이가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빡빡한 아니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오래된 영상이라 진짜 짧았다. 와 근데 저 정도면 계속 투수로 와 슬라이더. 투구폼에 타격폼이 있지 않아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약간 있어요 앞에 이렇게 전 네. 약간 근데 진짜 재구가 재구 진짜 좋으시네 야구 천재 야구 천재 4번 타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에 제가 최다승 투수예요 와 그때 당시에 전국대 근데 왜 계속 투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난 투수보다 치는 게 나은 거 같아 요게 이제 요 수비하는 김종국입니다. 아, 수비 잘했죠. 이렇게 잘. 김종국 감독 진짜 말랐습니다. 그때는 다 말랐어요. 아니 투수 입장에서 투구폼 어떻게 보세요? 아, 저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좋고, 와 근데 유격수 김종국 감독 와 어깨 진짜. 아 투구폼 이야기하니까 김종국 왜? 아 근데 확실히 저런 이제. 투구폼도 잘 알고 그 원리를 아니까 해설할 때도 정말 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투수에 대해서도 많이 아니까. 투수 이야기도 그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저 때가 황금사자기인가요? 8강전. 저 때는 청룡기. 아, 청룡기. 저 때 손톱이 없어요. 이게 다 나갔어? 아니요. 엄지 손톱이 빠졌어. 아 근데 저렇게 던지시나요? 엄지 손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던지는 거야. 왜 없어요? 청룡기 예선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광주 지는 거하고 붙은 거야. 네. 근데 라이벌이잖아요. 아니, 라이벌이 안 되지. 어떻게 라이벌?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광주 지는 거랑 붙었는데 지는 거는 이제 이대진이 있어. 와. 이대진이. 지는 거랑 붙었는데 내가 투수고 이대진이 타자인데 내가 던졌는데 대진이가 그때 빠따를 엄청 잘 쳤어, 진짜. 해설 10년 했는데 빡세. 아 이제 우리가 또 편하게 하니까 네. 타격이 좋아 타격이. 아 진짜 힘들다. 내가 던졌는데 대진이가 쳤는데 투수 라인인데 이거를 던지고 내가 손으로 잡으려 이렇게 갖다 댄 거야. 아 그래서 엄지 손톱이 나갔구나. 엄지 손톱이 맞았는데 이게 손톱이 빠졌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빠졌어요? 어 이게 막 이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졌어. 손톱이 없고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그냥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던지는 거지 지금. 무식했죠. 정신력이지 정신력. 네, 진짜 무식했어. 아, 그건 알고 있었어요. 뭘 그걸이나 강조해. 아,
9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해태에 1차 지명을 받았는데 연세대학교를 가셨어요. 프로를 건너뛰고 대학 진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신 분들은 아니 왜 프로를 안 갔지 하는데 그때는 다 대학 가는 시절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대학을 나와야 어르신들이 이제 사람 구실한다. 잘한 선수는 대학 가고 조금 이제 저기하신 선수들은 이제 프로 가고 뭐 이럴 때죠. 그러면 다른 대학교에서도 많이 제의가 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대, 네. 그 다음에 동대, 네. 그 다음에 연대, 뭐 대학 우란대는 많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연대 가게 된 거예요. 황금 세대 그러면서 92학번들의 정말 대단한 선수도 많았습니다. 박재홍 해설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92학번 황금 세대에서 나는 몇 등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곤란한데 이거 궁금한데 몇 위 정도라고 본인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성적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1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요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때 당시에 누가 뭐래도 1등은 임선동이에요. 아 네, 1등은 2등은 조성민. 네. 아. 이제 3등부터 좀 까리하기 시작하는데 자 3등 그리고 저는 한 5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5등 안에 그러면 그 3등 자리에 각축을 벌이고 있는 나머지 두 명은 누굽니까? 아니 그때 이제 뭐 성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보면은 3등 하면은 뭐 나도 있고 차명주도 네. 있고 네. 정민철 단장 그 남아 때는 잘 그렇게 두각이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뭐 관심도 없었어. 그냥 좀 하네 뭐 정도. 어느 학번에도 다 전국에 광주일보에 맞아요. 누구 뭐 부산고에 누구 경북에 다 있는데 이 92학번 선수들이 유독 이제 완전 만개를 한 거지. 이제 성인 무대에 와서 예를 들어서 박찬호라는 투수는 메이저리그 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이렇게 5걸 안에 네. 들어가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메이저리그 와서 막 너무 잘하고. 아니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때 1번, 2번은 임선동하고 뭐 조성민이 뭐 확실하고 근데 솔직히 내가 타석에서 쳐본 결과는 박찬호 볼이 제일 빨랐거든. 그래서 와, 쟤 뭐지? 내가 속으로 진짜. 근데 컨트롤이 좀 없었어요. 근데 엄청 없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뭐 발전 가능성으로 보면은 탑이죠 찬호가. 근데 사실은 이제 워낙 완성도가 된 선수들이 많아서 뭐 서울 가면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뭐 못한 애들이 없어. 어딜 가도. 흥주 가면은 뭐 진짜 많네. 뭐 홍원기, 박찬호, 소녀. 형님. 형이 형이 있었어. 여기.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그때 세대들이 웬만해서는 뭐 명함도 못 내미는 뭐 그런 세대들이야. 약간 그런 느낌의 전라도의 짝귀, 경상도의 아귀, 이런 느낌. 고 그러니까 92학번뿐만 아니라 고 전후에 굉장히 야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는 뭐 연대 간 얘기하는데 연고전을 보러 가면 진짜 재밌었어. 그때 이제 저는 박정 위원 대학 선배인데 그때 같은 대학교 그때 했는데. 프로를 갔어야 되는데 연대를 선택하는 바람에 나한테 이렇게 쥐어살고 근데 그때 가면 뭐냐면 선발은 임선동 조성민이야. 연고전을 가면 그러다가 흔들려 그럼 구원 투수로 문동환이 나와. 와. 그 저쪽은 이상훈 나오고 맞아 그때 그랬죠. 또 저기 누가 손민환 손민환이만 나오고 진가병 선배 고대 있고 여기 연대는 박지웅 있고 저 김종국 있고 막 이게 연고전 가면 이게 굉장히 재밌었죠.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막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재밌었겠네요. 전국 어딜 가도 얘들이 다 잘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1993년에 국제야구연맹 올스타 그리고 1995년에 대학야구 충계리그에서 연세대 우승에 이끌면서 MVP의 타점왕 도루왕까지 올랐던 박지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거기에 4년 내내 국가대표 활약을 하면서 리틀 쿠바라고 불리셨었는데 국제 무대에서도 이렇게 각광받을 정도의 본인의 장점, 무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약간 저돌적인 거 네. 그리고 약간 좀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국제대회 가면은 그때 가면은 저희 멤버가 좋았어요. 그때 뭐 다 이겼고 쿠바한테만 꼭 졌어요. 쿠바한테만. 근데 그때는 어떤 팀도 쿠바한테 질 때니까. 에이, 그때 쿠바가 아마 막 90몇 연승 하고 있을 때니까. 최고였을 당시니까. 에이, 이길 수가 없죠 쿠바는. 아니 이석재 PD는 박정희 해설위원 이 대학 시절에 뛴 거 기억하실 기억하죠. 거 아니에요. 어떤 선수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는 같은 팀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싫어하지만 그 당시에는 같은 팀이었으니까 이게 보면 진짜
찬스 때 박재용이 나오기를 바라는 선수. 그 정도로 찬스에 강했고 그게 고대가 워낙 야구가 세가지고 거의 잘 못 이겼어요. 근데 박유현 오구서 정기전에서 막 승리도 하고 그렇게 됐지 사실. 근데 보면은 전체적인 평균 멤버는 고대가 좋아요. 그럼요. 고대가 좋고 연대는 보면은 이제 그 특출난 선수 몇 명에 나머지 멤버는 조금 구성이 조금 전력적으로 좀 떨어졌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럼 4년 내내 고연전 상대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한 번 이겼어요. 4학년 때 우리가 무조건 진다 그랬는데 이기고 1, 2학년 때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했는데 졌어. 3학년 때는 팽팽했고. 야구 축구가 전교생이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야구도 이렇게 고대가 굉장히 강했고 축구는 진짜 그때 홍명보 맞아. 고대 축구는 원래 고대가 좀 강하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농구는 홍명보, 이제 연대가 이인생 골키퍼는 김봉수 저 미드필더가 노정윤 김병수에다가 곽경건하고 서정원이 투톱이야. 국가대표라 했는데 완전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연대는 뭐 연대 최용수 한 명 있어. 최용수. 그리고 강철. 강철. 아, 강철. 부천 FC에서 되시던.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야구에서 제가 4학년 때 이겼죠. 박유현. 네, 제가 복학하고서 다 이긴 걸 본 거지. 처음으로. 그래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요. 다 기억하세요. 아, 근데 기억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아니다. 같은 옷. 기억력 좋으세요. 고향을 등진 게 아니거든. 본인보다 미치다. 나는 의외인데 심수창이야. 왜요? 많잖아. 많죠.